세상엔 주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그치? 너랑 같이 숨 쉬는 것도 싫으니까 할 말만 해. 해결책은 쉬워. 네가 유디씨에서 나오든가 딸까지 잃어버리든가. 최태영, 나 서린이 엄마야. 아, 그렇지. 아직까진. 뭐 두 달에 한 번쯤 보니까? 그렇게 나쁜 일 많이 저질러? 유디 씨한테 걸릴 일이 그렇게 많아? 할 말만 하자며. 알아들은 걸로 할게. 내 의료 소송권도 TL이 개입한 거지. 누가 봐도 환자 부주의가 문제였어. 그런데도 소송까지 가게 한 거. 힘쓰는 로펌이나 가능한 거지. 중훈아, 너 알면서 왜 그래? 세상은 이미 기울어져 있어. 우리가 위에 있고 기어 올라와 봤자 또 미끄러져 떨어지면 너만 다쳐. 부탁이야. 나 좀 살게. 그냥 내버려 둬. 살 수 있어, 충분히. 네가 욕심 부리는 거지. 이번 사건 정말 무슨 비밀 있는 거니? 간다. 내가 캐낼까 봐 두려워? 그래서 그러는 거야? 최태영! 네 아버지한테 말했어. 싸우겠다고. 서린이도 포기 못한다고.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. 나 끝까지 갈 거야. 예, 대표님. 작년 그 의료소송권 말입니다. 환자 인권이 중요한 거 아시죠? 신경 좀 써주십시오. 예, 지금 출발했습니다. 계속 추적할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